자, 이제 3세트는 마르티네스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168의 초구 배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1세트 마르티네스가 초구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무서운 기세로 좀 달아났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너무 끊겼을 네. 때는 뒤쪽에서 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힘이 풀리면서 퍼져버렸습니다. 회전으로만 온다고 한다면 앞공을 저렇게 두껍게 친 상태에서 내공 회전이 끝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방법을 안다고 해서 다칠 수 없는 게 당구지 않습니까? 치는 것과 득점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자, 짧게 봤는데요. 오. 네. 뒤돌리기 득점. 자, 비교적 무난한 그런 뒤돌리기 짧게였어요. 자, 그렇지만. 평상시와는 다르게 조금 힘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조금 위험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뒤돌리기 공략 짧게 봤습니다. 자, 연속 득점 네, 연속 좋습니다. 얇게 겨냥하고 살짝 끌어친다면 뭐 각은 충분한데요. 정확하게 맞추는 것 자체가 관건이죠. 네. 아, 아쉽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쳤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을 주고 얇은 상태에서 살짝 끌어치게 되면 이제 쿠션에서의 어떤 공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이제 공이 네. 거꾸로 굴러가는 게 보였죠.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 쿠션에서는 제 방향으로 구르게 되면서 공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완전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목적구 위치가 사실 까다로웠어요. 자, 횡단 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네요. 아, 네. 네.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입니다. 백커. 백커 선수도 쉬운 공 배치는 아닌 거죠. 빨간 공 안쪽으로 이제 밀어쳐서 넣어치기를 시도한다면 길 자체는 이제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비껴치기를 선택을 했네요. 네, 괜찮죠? 아, 정말 바로 젤렷하게 들어가네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당구가 참 신기해요. 선수들의 노력도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두께를 조금만 잘못쳐도 안 맞는 게 당구라고 했는데 저렇게 먼 거리에서 또 여러 쿠션을 돌려가지고 치는데 앞공을 딱 맞춰보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찾아가는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그 길을 감각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사실 그 실제로 구사해보면 그 감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다비드 마르티네스 지금 장면은 조금 아쉽네요. 끌어치는 걸 선택했지만 점프가 일어나면서
공이 약간 더 멀리 가버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큐 뒤쪽을 들어서 치면 점프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마르티네스. 자, 걸어치기. 아, 키스가 났어요. 네. 자, 3세트는 초반 3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일단 옆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뒤돌리기 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걸어치기에서 지금 같은 키스는 항상 예견되는 상황인데 조금 얇게 끌려는 시도를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수들 눈에는 훨씬 항상 보이는 키스인데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로 잘 교차를 시켰죠. 네, 테이블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네요. 네. 굳이 두껍게 보내지 않아도 이 정도의 속도면 투 쿠션에서 각이 잡힌다라는 걸 해커 선수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양으로 봤을 땐 이렇게 치면 길게 빠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득점을 하고 있네요. 자, 비껴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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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바로 맞네요. 굉장히 잘 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쉬운 공 포지션이 왔을 때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것들은 이 PBA의 상위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면 이 세트 게임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가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해커 선수의 지금 오늘 경기만큼은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하나하나 열심히 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확실히 지금 뭔가 밀리고 있다는 뜻이죠. 장장 단으로 공략인데 네. 오, 이것도 오차가 큰데요. 약간 의도가 된 그런 공격인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1, 2세트와는 다르게 조금 많이 빗나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4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고 견제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마르티네스 선수인데요. 3뱅크 시도합니다. 쑥 해놨는데 네! 네, 좋죠. 뱅크. 네. 그러니까 완벽한 수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뱅크샷의 위험을 항상 감수를 해야 됩니다. 네. 7개 시도에서 5개 성공. 지금 뱅크샷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같은 뱅크샷도 지금 3쿠션 위치만 잘 떨어지면 또 확률이 네, 높았던 그렇죠. 뱅크샷이었잖아요. 뭐 반대편에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비가 되는 건 아니죠. 네, 다시 한번 이번엔 옆돌리기. 자, 지금도 확률을 가져갈 수 있는 자, 해커의 옆돌리기입니다. 자, 확실히 3세트 5분간의 휴식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인데 문제는 그러네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너무 변했어요. 네. 자, 7대 0으로 앞서가는 해커입니다. 옆돌리기. 깊숙이 집어넣어서 자, 쿠션을 더 봤는데요. 아, 살짝 길었습니다. 네, 7대 0의 스코어라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해커 선수가 뭐 안심해서 이 공을 못 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옆돌리기 이렇게 형태가 눈에 딱 나와 있는 공에서는 실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옆돌리기. 아, 또 많이 짧았어요. 다섯 번째 공격 해커.
총 7세트를 가야 되는 굉장히 긴 호흡의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세트는 15점, 굉장히 짧은 경기죠. 당점을 좀 더 썼어야 됐나요? 선수들의 감각이 그때 좀 왜 이렇게 막 달라지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구가 갖는 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십시오. 마르티네스 선수가 쳤던 공은 맞을 것 같은 게 짧게 빠졌고 네. 지금 같은 공은 조금 짧을 것 같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득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뭐 공의 문제나 테이블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선수들의 그때 이 멘탈 문제가 스트로크에도 연결이 되고 회전 양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기회를 맞고 있는 해커. 자, 한 점을 추가하는 데 그친 해커입니다. 그래도 지금 뭐 3세트는 이제 마르티네스가 좀 득점 이닝이 없습니다. 공타 이닝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8대 0으로 해커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코너 쪽으로 갔고 포지션 플레이를 염두에 두면서 득점을 했는데요. 생각처럼 편하게 포지션이 서진 않죠.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르티네스 선수 입장에선 해커 선수의 기량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단지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 더블 쿠션. 네, 좋습니다. 멋지게 해결하는 마르티네스. 근데 또 많은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상대편이 어떻다, 누구다 이런 걸로 경기가 좌지우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유명한 선수가 항상 무명의 선수를 이겨야 되는 거죠. 절대 그런 게 당구가 아니에요. 네. 이 15점 짧은 경기 같지만 이 한 세트 내에서도 흐름이 몇 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해커 선수는 대단한 선수예요. 자, 득점됐습니다. 나이스 큐, 무섭죠. 3연속 득점. 해커 선수의 등장으로 이 당구 선수들, 기존 선수들이 약간 어떤 그 뭐 반성이라고까지는 뭐 자극을 받겠죠. 네, 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한 자극이 되고 네. 또 이 멘탈이 어떤 것인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지 않나.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파이브 쿠션으로 보고 있냐. 네. 네. 4점. 초반 5이닝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흐름을 찾고 득점이 연결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더 몰입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또 최상의 경기가 나오죠.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몰입이 되면 더 이상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 주변 풍경이 다 지워지는 거잖아요. 네.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그게 사실은 또 이 당구 경기가 땀을 내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아요. 네. 3뱅크 샷이 됩니다. 자, 이게 잘 비켜지기 형태로. 네. 아, 정말 오. 대단합니다. 마르티네스가 지금 3세트는 분위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 이닝에 6득점 기록하면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미 결승에는 베트남의 응규엔 후인 푸엉린 선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자가 또 응규엔 선수와 우승을 놓고 경쟁을 하겠습니다. 자, 횡단샷. 아, 네, 키스가 네. 나는군요.
보통은 이제 저렇게 키스가 눈에 보이는 횡단에 위치해 있을 때는 얇게 치고 내공이 빠르게, 그러니까 일적구가 올라오기 전에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노란 공 위치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네. 바로 내려가 버릴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두껍게 시도를 했는데 역시 그 키스가 문제가 되네요. 돌리기로 공략을 했는데 네, 패스 위험 잘 컨트롤하면서 득점에 성공. 다시 점수차를 조금 더 벌려놓고 있는 해커입니다. 조 선수가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 하에서 경기를 치른다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 마르티네스 선수가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당구 경기는 항상 동일한 조건일 수는 없어요. 뭔가 불편하다면 한 선수가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2대0의 스코어, 해커가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해커 선수가 이 정도, 그리고 마르티 선수가 또 이걸 이렇게 뒤집으려고 한다. 정말 오늘 좋은 경기 하고 있습니다. 해커가 지금 네, 빨간 볼 뒤돌리기 고민하면서 조금 더 공을 들였는데요. 네, 뭐 코너 쪽으로 보내는 건 쉽지만 자, 뒤쪽 공간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네. 정확하게 지금처럼 긴각으로 맞추기 위한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은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해커 선수의 기량, 특히 뒤돌리기, 빗겨치기 이런 경우는 정말 높은 수준의 기량을 보여줬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 네. 네. 선수가 자신 있는 공 위주로 플레이를 주로 하게 됐죠. 주로 실수가 이제 옆돌리기에서 많이 나왔고, 이번 대회만큼은 뒤돌리기와 비껴치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렇습니다. 성공률을 보여주고 뱅크샷도 굉장히 정확했어요. 네. 네. PBA에서 성공하려면 물론 뭐 당구를 잘하려면 일단 뭐 뒤돌리기 배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뒤돌리기 확률을 높게 가져가야죠. 네.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 포지션입니다. 가능하다면 뒤돌리기 포지션도 나머지 이제 3점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로 다 끝내고 싶을 거예요. 자, 교차가 되면서 코너 쪽으로 두께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점이 네, 빨간 공 처리하죠. 아, 네. 빨간 볼이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뒤돌리기 공략하는군요. 5점. 5연속 득점. 이제 2점이 남아 있는 해커입니다. 한 번의 고비가 왔습니다. 득점 이후. 예. 아, 좀 까다로운가요?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자, 옆돌리기 형태 공략을 합니다. 비껴치기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일곱 번째 이닝, 다비드 마르티네스. 이제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고.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격과 수비를 겸하는 그런 플레이가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다가 힘 조절이 잘못돼서 모였을 때는 이런 위험성도 감수해야 되는 게 이제 PBA 방식이죠.
뱅크샷 시도하는 마르티네스. 이게 득점이 되면 아, 네. 네. 참 긴장되는 상황일 텐데도 그러네요. 이 오늘 쓰리뱅크 굉장히 정확도가 좋습니다. 네.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뭐 백스타 하나 성공하니까 13대 8. 자, 5점 차로 점수 차를 좁혀놓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빨간 볼 옆돌리기를 시도합니다. 네. 네, 행운이 따를 뻔했는데. 네. 네, 좀 짧았어요. 해커. 1-2세트 좋았던 마르티네스 선수도 결국은 이렇게 끌려가는 경기에서는 급해지고 또 실수가 자주 반복이 되고. 네. 너무나 이 프로 선수면 충분히 그런 걸 다 알고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당구가. 그럼요. 네. 네. 프로 선수도 당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스포츠 종목에서 그런 게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확실히 옆돌리기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 넘어가는군요. 옆돌리기가 이제 득점만 되면 이제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하고 해서 흐름을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배치긴 한데 이게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배치잖아요. 네. 이제 짧은 각이 옆돌리기는 두께 문제 또 역시 일단은 두께가 가장 중요한데 자 아래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네 이것도 득점이 되나요? 네 됐어. 근데 이제 뒤돌리기 두께는 대부분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칠려는 두께와 내 큐선과 거의 비슷한 선에 있어요. 네. 근데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주는 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울기도 달라서 이 공이 맞는 면과 큐의 위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께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2연속 득점. 해커 선수 옆돌리기 하나 실수하고 지금 마르티네스가 두 점을 챙겨갑니다. 지금 공은 자, 빨간 공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노란 공 걸어치기도 나쁘지는 않아요. 충분히 자연스럽게 밀릴 수 있는 각인데 지금 빨간 볼에 자, 오른쪽 겨냥해서 키스의 위험이 있지만 시도를 합니다. 일단 코너로 잘 집어넣는데요. 키스가 잘 빠졌네요. 네. 네. 사실 이게 두려워서 또 겁나는 공략인데요. 사실 저 정도 되면 잘 빠졌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험했죠. 그렇죠. 네. 네. 자, 저거보다 조금 얇게 치면 편하게 키스를 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각 맞추기가 힘들고 상당히 예민한 공략이었는데 일단 연결을 잘했습니다. 자, 11대 13. 자 이번엔 지금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공략을 했는데요. 네. 해커. 네. 자, 해커 선수 찬스. 13대 11입니다. 일단 비껴치기 각이 굉장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공 회전 주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속도감을 최대한 늦추고 회전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빨간 공 겨냥. 자, 어떤 공으로 공략을 할까요? 네. 회전을 안 주고 돌리는 상태에서는 더 흰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테이블의 중앙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마르티네스가 이제 반대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블 레일로 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공이 조금 더 뒤에 멀리 있다면 네. 도전해볼 만한데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최대한 레일 끝쪽으로 가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죠. 오, 걸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서 13대 13 동점이 됐습니다. 데커 선수가 지금 고개를 이제 끄덕거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 백샷은 굉장히 중요한 득점. 세트 분위기를 지금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대박. 허리를 숙였다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어요. 더블 레일 끝났는데 오, 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좀 숨 막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함을 보이네요. 사실 쉬운 포지션도 너무 긴장하면 실수하기 마련인데 지금 타임아웃 네. 부르고 더블 레일 공략을 또 100%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아, 이번 세트는 예, 해커에게 유리했는데 이 세트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자, 이겨치기. 네, 확실하게 네,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 3세트는 초반 5이닝까지 공타를 기록하면서 8대 0으로 뒤져 있었는데 지금 뭐 4이닝 만에 흐름을 또 확실하게 바꿔놓으면서 세트 스코어 3대 0이 됐습니다. 아, 3세트는 정말 팽팽했는데요. 네. 마르티네스와 해커의 대결, 이 3세트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4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